이번 시간은 8비트로 찬양하는 실전 시간입니다. 8비트로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 지난 시간에 4가지 리듬 패턴을 배웠는데요. 8비트의 4가지 패턴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이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리듬 패턴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잖아요. 4분의 4박자에서 한마디 안에 8번을 다운 업 하는 거거든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무조건 한마디 안에 8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8번만 하면 돼요. 이게 되게 쉽죠? 자, 그럼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노래는 인트로가 있어야 되고 엔딩이 있어야 되는데, 인트로 엔딩은 우리가 노래 찬양 곡에 보면은 인트로와 엔딩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트로 엔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트로 엔딩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코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는 원래 A 메이저 코드인데요. 네, 저는 오늘 연습을 해야 되니까 G 메이저 코드로 변환해서 인트로는 G, C, D7, G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와 엔딩은 똑같게 하고요. 그리고 리듬 패턴은 일단 처음에 1번 패턴으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G로 와서 자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쳐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엔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리듬 패턴을 가지고 이번에는 영어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듬 패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패턴으로 연습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패턴, 네 번째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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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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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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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네 번째 패턴은 다운, 다운, 자, 이렇게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네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잘 하셔서 다음 레슨에는 싱코페이션을 이용한 노래를, 리듬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